드래곤 여덟 마리가 D8이야. D8으로 된 거야. 이제. 드래곤 8. 아. 그래, 민규가 이제 그냥 본명을 쓰고 민규가 쓴 도겸 내가 도겸을 쓰게 됐다. 아, 민규는 본명. D8이 드래곤 여덟 마리구나. 네, 지금은 이제 그 바뀐 게 D8 한국 이름은 용팔이야? 한국 이름은 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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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호. 명호. 정한이는? 나는 본명인데. 정한이는 전신이야, 전신. 전신. 전반전의 신. 운동을 좀 어느 정도 다 평균적으로는 다 하는데 잘 이제 전반전만 잘해. 아. 체력을 다 쏟고 후반전에 좀 걸어다니는 편이라서. 아, 체력 약하구나. 안 그럼 체력이 제일 안 좋아, 세븐틴에서? 아, 약간 나랑 에이시가 가장 안 좋지 않나. 에이시는 진짜 체력 안 좋아. 안 좋아. 머리 색깔이 녹슨 색깔이라서 그래. 멋있는 칼라야. 머리 좀 많다. 괜찮아, 다 얘기해. 나 다 받아줄게. 어, 명상에서 이런 거 다 받아줄게. 명상으로 이제. 명상으로 다 받아 걸러내. 어떤 소리를 들어도 화가 안 나? 화 나도 그 순간만 나고 그리고 나서 조금만 생각하면 그 화를 가라앉는 것 같아. 오, 어른이네, 어른.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된 계기가 있어? 한창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 명상 알게 되고 하면서 이제 내 인생을 바뀌게 되는 거지. 오, 우리 오늘 뒤에 화나게 하면 우리가 이긴 거다. 에이, 어, 그래, 그래, 그래. 어? 진짜 화났네. 어, 화내게 해보자. 어? 화나게 해보자. 가능할까? 자. 주연은 부담이라고 적어놨네. 별명. 왜? 팬들이 져준 거 부담? 아, 그거 아니고 원래 인생 살면서 어, 부담? 이게 부담이라고 하겠다! 디에이시랑 주는 무슨 힘든 게 있었던 거야? 뭐야? 인생 살면서? 근데 부담은 약간 그 피하는 거보다 그냥 받는 거 난 거 같아서. 네 별명이 왜 부담이냐고. 나도 몰라. 이렇게 계속 헛소리 하는 것도 부담을 느끼면 다른 얘기가 막 나오는. 그래서 최근에 DA도 가끔씩 나한테 같이 명상해라 약간 그런. 왜냐면 힘들면 이제 명상을 하는 게 정말 좋은 거니까. 여러분도 힘들면 명상하세요. 슈아. 조슈아의 별명은? 꽃사슴. 자기가 꽃사슴 쓰라고 쓴 거야. 눈이 되게 초롱초롱하다고. 그렇네. 사슴 같아. 그렇네. 원우의 별명은 원래 우지? 이야, 아주 심하다. 몽상가야, 몽상가. 아, 몽상가는 정확히 무슨 일을 해? 그러니까 상상을 하고 실천을 하지 않는데. 야, 그럼 게으른 사람 아니야? 상상으로는 뭐 진짜 뭐든지 다 한다는 거야. 다행이다, 오늘 집에서 아는 형님 나가서 이렇게 이미지 안 하고 같이 나와줘서 고마워. 사실 설명만 했으면 못 봤을 뻔했잖아, 원우. 원우 몽상.